안녕하십니까. 25년 주쟁이 오치모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곡판, 25년 되는 옥순으로 불합방이도 없는 25년 주쟁이 오치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루가 밝아서 2019년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 이짝짝짝이네요. 예, 1시 반 이짝짝짝인데 좀 바쁜 시간이 끝났고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오치모이 하는 볶음밥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약간은 그 마음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 그 필이라는 필, 촉, 예, 느낌, 예, 촉, 센스 이런 것 느낌이 좀 통해서 잠깐 얘기하는 모습 영상을 켜고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 25. 예, 25.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하시죠? 지금은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휴학 중이에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친구한테 이름은 어떻게 되지? 강동현입니다. 강동현? 예, 동현이 이름 국민 이름이네. 동현이 다들 주변에 동현이라고 한 분씩 다 있죠. 예, 오친모도 제 후배 동현이가 한 3명 돼요. 동현이 이거는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오친모이가 유튜버 아닙니까? 예, 지금 2019년 1월 12일 날 시작해서 대략 6개월이 짝짝짝을 유튜버로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영상은 휴머니즘, 예, 그냥 브이로그를 주제로 아침에는 이짝저짝 자영업자니까 상권조사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보거나 요거 영상 하나 찍고 있고요. 점심에는 국방, 예, 요리를 한다든지 레시피 아니면 제가 점심 먹는 모습 이걸 통해서 뽕스팸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9시 이짝저짝 매일 저녁 9시 이짝저짝에 술먹방이죠. 예, 술 한잔 어차피 술쟁이 아닙니까? 25년 술쟁이니까 한잔 먹으면서 방송하는 얘기를 잠깐 우리 동현이한테 했어요. 했는데 동현이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현이가 저는 그 벤처 쪽에 관심이 있어요. 사장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벤처 쪽이라 뭐 어떤 분야 얘기하는 거예요? 벤처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를 좀 더 편하게 바꾸는 분야라고. 사회를 좀 더 편하게 바꾸는 분야. 그럼 아까 그 벤처 중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벤처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어떤 쪽으로 지금 관심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 쪽인데 벤처 회사를 직접 차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돈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섞어서 그 사람은 돈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이런 설명은 좀 너무 폭이 넓으니까 그런 느낌 다들 아시나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앱들 있죠. 앱이 있고 아니면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라든지 이 다양한 채널로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이 많은 어떤 벤처에 관련된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건가? 네, 그런 배민이나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했을 때 제가 돈을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 이제 아주 이 채널은 또 이런 채널은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 네.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위협할 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네.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벤처 비즈니스 얘기하는 네. 지금 현재 여기 대해서는 이 벤처 비즈니스 공부한 적이 있어? 아직 이 생각을 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돼요. 오래지 않았네. 네, 그리고 우리 동현이가 지금 25살입니다. 네, 25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로운 생각, 얼마든지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기가 가는 길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요. 오춘봉도 40대 중반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시작하면 되지 뭐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런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춘봉의 생각은 유튜버니까 조금 뭔가 벤처 어떤 이런 투자라든지 어떤 공부하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니 그거를 좀 한 짧게는 뭐 1, 2분 정도 영상으로 좀 공부하는 모습 그대로를 영상으로 또 어떤 밑에 같이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방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아무리 자소서 저는 기본 생각이 그런 걸 공부하면 내가 몸에 들어올 거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그래 맞아. 그 오만한 생각이 왜냐면 어떤 누구도 유튜버를 시작하면요 관심이 없어요. 벤처를 하던, 춘봉이처럼, 예, 뭐, 휴머니즘을 하던, 아니면 레시피를 하던,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 그건 내 착각이야. 예, 우리의 오산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만들어주는 건, 나의 몫이죠. 본인의 몫. 뭐, 춘봉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휴머니즘을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 우리 뽕스를 함께 나누느냐. 어떤 그런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튜버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동현이랑 유튜브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1분 컷이 되든 2분 컷이 되든 3분 컷이 되든 벤처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고 있으니 자기가 가는 길을 공부도 하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뭔가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한테 구독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그분들이 처음은 한 분, 두 분, 세 분이겠지만 또 10분, 100분, 또 1000분 되면서 그 정보라든지 동현이가 가는 어떤 벤처 잘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공유를 원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쭉 가보고, 그죠? 예,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으로 좀 유튜버를, 이 벤처의 꿈을 저희한테 가봤으면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는 어느 식으로 좀 할 예정이야? 개인적으로? 공부는 일단은 책을 읽고, 책 쪽으로? 네, 책도 읽고, 영어공부를 우선 해야 돼요. 영어? 네, 한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어차피 전 월드를 보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네. 네. 현재까지, 현재는. 원어민이랑 소통할 정도 영어 실력은 안 돼? 여행 회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좀 심화된 좀 비즈니스 대화까지 어려운 거 아직은 조금 영어는 좀 공부하긴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앞으로 가야 되는 어떤 약간의 전문성이 앞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영상은 한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영어 아니면 글로벌하게 모든 댓글 달리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영상을 커야 되거든. 그럼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뭐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는 진짜 이거는 내가 평생 어차피 니 거니까 아 충분히 영어 못합니다. 이렇게 예.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나시고요. 요 정도밖에 못하는 게 예. 하우 하우 뭐 하우 짜우 쭈 요 정도밖에 못해야. 예. 근데 이거 제 오침봉의 어떤 유튜버로서의 길이 아니라 예. 동현이가 이제 첫 길을 걸는 준비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좀 전했으면 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전하는 거니까 이해 바랍니다. 제가 저도 지금부터 해야 되나? 근데 불합법 없이 그래서 저는 그냥 휴머니즘 열심히 할게, 요리 열심히 하고 너무 늦은 것 같은 거는. 그래서 뭐 3개국어나 5개국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영어가 메인이면 나머지는 좀 여행 회화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가급적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이 들어와도 동현이가 네가 하는 어떤 채널에 대해서는 댓글이라든지 또 어떤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지금 저도 잠깐 동현이가 얘기하지만은 그냥 뭐 즐겁네요 그냥. 예, 뭔가 예, 25 아름다운 영혼이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만 유튜버도 아닙니다. 그죠?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25살 휴학 중인 학생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동현이가 오춘봉 앞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 참 괜찮네요. 또 이런 느낌에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앞으로 향후 3년이 짝쳤자, 5년이 짝쳤자, 10년이 짝쳤자 이게 어떤 인물로 또 어떤 참 높은 위치에서 어떤 즐거운 위치에서 또 소통하게 될지는 앞뒤를 모르죠. 예, 저도 상상만 해도 그냥 우리 동현이가 앞으로 이런 벤처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소중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데 즐거운 생활을 해서 아주 본인이 원하는 어느 위치,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 함께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함께한 자리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진짜 백이 아니요? 예, 불합법 없습니다. 입만 하여튼 게. 아이고. 지금은 이제 휴학했는데 학교는 어디야? 학교는 밖에 바로 한남대다. 한남대? 네. 어느 과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하고 벤처하고 연관성은 내가 볼 때는 딱 오진 않는데, 오는 편인가? 저는 오는 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삼성도 작은 시절에 있었고. 그렇지. 뭐, 각자 다 작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작은 시절에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 될 만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지금 시작은 아주 협소하게 하는 데를 나름대로 자기의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요 기업이 될 것 같으면 뭐 A라는 매체, B라는 C라는 매체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걸 밀어주는 거네. 이제 이게 지금은 소소하지만 나중에 제2의 제3성이라든지 현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공부하려는 거네. 얘기만 들어도 그냥 느낌이라고 하나 확 와. 왜냐면 이거를 진짜 동현이 할 수만 있고 이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을 영상 속에 아니면 어떤 그 뭐 방법이 많겠지만 있는 그대로 담겨서 누군가한테 본다면 채널도 앞으로 참 즐겁고 유익하게 될 것 같고 또 동현이 인생에도 앞으로 가면서 전문가가 되는 거지. 전문가 되는 과정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라는 거지. 그 그림이 옳고 그름은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재밌고 즐거운 어떤 그림이 될까 생각을 해. 제가 어쨌든 지금 동현이 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이라죠. 개인적인 지인이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왔는데 저도 바쁜 시간 예, 끝나고 지금 바쁘지 않은 시간인데 잠깐 오춘봉이 우리 동현이 만나서 잠깐 제가 유튜버 얘기도 잠깐 했고요. 오춘봉이 이제 휴머니즘 브이로그를 주제로 이런 영상을 좀 찍고 있고 제 일상 이야기 그냥 아침에 이런 영상 점심에는 뭐 국밥 저녁에는 또 이짝저짝 라이브 예, 매일 라이브죠. 지금 한 6개월 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늘 마음을
지금 홍수님한테 전하고 우리 동현이가 지금은 채널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큰 뜻이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버라는 어떤 한 채널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서 소통하길 또 잘 되길 또 이렇게 시작한다면 오춘봉 끝까지 동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홍수님도 우리 동현이의 시작 또 혹시 채널 개설하게 되면 제가 간단한 안내는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인마이어트 마음으로 응원 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 전하면서 동현이와 춘봉이는 인사를 좀 하고 또 앞으로 오춘봉이 가는 길은 동현이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춘봉이와 함께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이나 기반장 깻잎 한 장만큼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거라면 끝까지 하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마지막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5세기 오춘봉 그리고 동현이 이렇게 둘이 앞으로도 같이 소통하는 모습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이렇게 실방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녹방을 통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현이도 많이 응원해주고 춘봉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녁 9시 시작 라이브로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